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김병삼 사무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이, 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 1월 발족한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의 5차례 회의와 열린 포럼 등을 통한 환자단체와 소통을 통해 마련했으며 3대 추진 전략과 21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했습니다.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임상시험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임상시험 국제 경쟁력 강화, 치료기회 확대 및 소통체계 구축 등입니다. 임상시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정기보고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임상시험 국제 경쟁력 강화는 안전성이 확보된 임상시험은 임상약 정보 등 필수 정보만으로 승인하는 차등 승인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치료기회 확대 및 소통체계 구축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수행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국내에 치료제가 없는 식이 난치질환자를 위해 긴급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환자 중심으로 임상시험약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절차를 개선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임상시험으로 국민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신약 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